이처럼 여러분들이 코디를 많이 보다 보면 아이디어가 마구마구 생겨들거든요. 패션 입문하는 분들은 이런 코디를 많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휴를 맞이해서 키별로 옷잘 입는 남자들 코디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연휴가 시작되고 놀러 갈 때, 가족 만날 때 어떻게 입을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만 보시면 코디 고민과 아이디어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옷이라는 건 많이 보고 많이 입어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키별로 준비를 해봤으니 여러분들과 비슷한 체형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따라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올블랙 롱코트와 와이드 팬츠, 그리고 마틴 로즈 삭스 제품으로 믹스매치한 코디입니다. 저는 이런 신발이 코디를 더 예쁘게 만들어주고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신발과 쿨하게 되는 가방 포인트까지 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코디는 전시회 장소는 물론 여러분 데이트하거나 놀러갈 때 활용해도 좋은 코디라고 생각합니다. 블루 니트 카라티와 브라운 팬츠 컬러 조합, 가디건과 그레이 컬러 조합을 정말 고급스럽고 개성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심플한 남친룩 코디이지만 이런 컬러만으로도 나만의 개성, 나만의 스타일을 표현 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루엣도 루즈하게 가져간 것도 너무 좋고 예쁘다고 생각 들었어요. 그레이 코트와 슬랙스, 블랙 집업 니트를 레이어드한 코디입니다. 코트룩에 이런 집업 니트를 레이어드하는 것만으로도 포인트가 되면서 룩 자체를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주거든요. 신발도 스퀘어 라인을 선택을 한 것도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대학생이라는 거, 대학생이 이렇게 깔끔하게 잘 입기 쉽지 않거든요. 베이지 팬츠의 턴업 디테일 너무 좋고요. 셔츠와 타이, 가디건 레이어드까지 완벽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우터로 카키 필드 자켓과 네이비 코트를 매치한 컬러 조합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일반적인 프레피 룩이라기보다 프레피와 아메카제가 살짝 섞인 느낌으로 본인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클래식한 프레피 룩 좋아하는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레피 룩, 아메카제 룩에서도 본인만의 개성을 넣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즈한 데님 팬츠와 후드 코트, 크로스백을 매치한 캐주얼한 코디고요. 이 코디의 핵심은 바로 이 신발이에요. 스웨이드 소재의 핑크 신발이 포인트가 되면서 룩에 위트를 더해줬습니다. 이처럼 겨울에는 신발에 컬러 포인트 주는 거 너무 좋아요. 퀼팅 텍스처가 느껴지는 블루종, 와이드 팬츠 실루엣, 그리고 셔츠 레이어드 디테일까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신발은 트렌드에게 가져가서 본인만의 개성을 표현한 코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디에서 감성이 느껴지고 섬세한다랄까? 룩 자체가 깔끔하면서도 트렌디함을 가져갔기 때문에 저는 트렌디한 이 미니멀 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이 앞에 코디가 좀 어렵게 느껴졌다면 이렇게 한번 입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카멜 코트를 활용한 연휴 코디인데요. 이렇게 카멜 코트를 매치한 것만으로도 화사하면서도 캐주얼한 무드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카멜 코트는 데님 팬츠 공합이 정말 좋고요. 코디를 할 때 신발과 이너 컬러만 딱 통일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실패 없는 코디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쉽죠? 데이트나 명절 때 이렇게 한번 입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첫 정장 룩입니다. 아마 사회 초년생 분이거나 중요한 자리에 갈 때 입었던 코디라고 생각이 들고 수트핏이 너무 예뻐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슬림하지도 않고 적당히 여유로운 핏에 코트 레이어드까지 완벽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가일컷으로 세련된 수트 스타일을 완성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요한 자리에 갈 때 이런 코디 한번 활용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제가 수트를 콜라보를 하고 싶은데 콜라보가 나을지 브랜드를 소개해드리는가 할지 여러분들 의견을 말해주세요. 푸어 코트를 미니멀 룩뿐만 아니라 스웨트 해석과도 충분히 입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트와 이런 가벼운 아이템과 함께 매치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발 패턴 준 것도 귀엽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런 패턴 주는 게 어렵다면 가벼운 꾸안꾸 느낌으로 류발처럼 러너를 함께 매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이비 슬랙스와 카키 발막한 코트, 스웨이드 신발 까지 미니멀하면서도 컬러 조합을 굉장히 잘했고요. 네, 장갑 디테일까지 신경을 쓴 깔끔한 코디입니다. 데님 팬츠와 오트밀 코트를 매치한 코디고요. 텍스처가 느껴지는 니트를 레이어드해서 심심함을 덜어준 코디입니다. 그리고 스웨이드 첼시 부츠의 이런 컬러 톤 조합도 너무 잘 어울리고 좋더라고요. 저도 좋아하는 컬러 조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겨울에 올 블랙 컬러도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화사하게 컬러를 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박재범님의 에스콰이어 화보입니다. 패턴 자켓과 데님을 활용한 스트릿 코디를 보여줬고요. 저는 박재범님이 이런 패턴 자켓을 입었을 때가 가장 잘 어울리고 세련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박재범님의 스트릿 코디는 우리나라 감성에 잘 맞는 코디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방탄 제이홉님도 와이드한 셋업트와 코트를 레이어드했고요. 가방의 패턴 포인트로 위트를 더한 코디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형 배정남님도 올블랙 룩이지만 소재 차이를 준 레이어드를 통해서 포인트를 주었고요. 시그니처 패션인 수트의 컨버스를 매치해서 코디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역시 너무 쿨하고 멋진 코디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은 160대 남자들이 참고하면
좋은 코디입니다. 데님 팬츠와 블랙 롱코트와 레드 컬러로 과감하게 포인트를 준 코디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본적인 블랙 코트에 과감하게 컬러를 줘보세요. 완전히 다른 무드가 나옵니다. 자세히 보시면 모자와 머플러 신발에 컬러를 맞춰서 깔맞춤한 센스도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레이 발막한 코트와 그리고 슬랙스, 컨버스로 가볍게 마무리한 코디입니다. 이번 연휴에 이렇게 가볍게 코트 코디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일고르소 코트를 포멀하게 너무 잘 연출을 했고요. 셔츠와 타이, 더비 슈즈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중요한 미팅이나 가족 모임 때 활용해보면 좋은 코트 코디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루즈한 실루엣에 크롭한 아우터로 실루엣에 포인트를 줬고요. 이런 실루엣 때문에 룩이 세련되지면서 유니크한 감성을 줘서 예쁘더라고요. 롱 발막한 코트와 그리고 데님 팬츠, 화이트 컬러의 더비 슈즈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크로스백 디테일도 너무 좋더라고요. 키가 작은 분들이 롱 코트를 어려워하시는데 바지 실루엣을 통일해 주신다면 충분히 쉽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흑청 스트레이트 팬츠와 모크넥 그리고 오트밀 코트를 화사하게 연출했죠. 직장인분들이 기분을 낼 때는 코트의 컬러를 포인트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깔끔하게 블랙을 입었지만 주말에는 화사한 코트를 걸쳐서 기분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트 코디로 만드는 거죠. 핑크 팬츠와 블랙 발막한 코트, 모자로 스트릿한 감성을 표현한 코디입니다. 코트도 아이템에 따라서 무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아이템을 매치해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편안하고 스트릿한 무드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줘서 나만의 개성을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코디를 많이 보다 보면 아이디어가 마구마구 생겨들거든요. 패션 입문하는 분들은 이런 코디를 많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님 팬츠와 패턴이 있는 니트 집업 제품으로 포인트를 준 코디입니다. 보시면은 바지 디테일이나 컬러가 굉장히 힙하면서 개성을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신발 선택도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그레이님의 코디입니다. 작은 키를 가지고 있지만 스트릿하게, 세련되게 정말 잘 입으시죠. 컬러 포인트 너무 좋고요. 여유로운 실루엣을 가져가면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코디를 너무 잘 입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세호님의 코디인데요. 데님 팬츠와 무스탕으로 깔끔하면서 클래식한 룩을 완성을 했습니다. 스니커즈로 가볍게 마무리를 하신 것도 너무 좋아요. 다음은 태양님이 최근 컴백하시고 지방시 패션쇼에 참석했던 공항 패션입니다. 지방시 가죽 블루종과 블랙진을 활용해서 스트릿한 코디를 만들었고요. 이번 앨범을 준비를 하면서 살을 정말 많이 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크한 스트릿한 코디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80 남자들의 코디입니다. 첫 번째는 브라운 발막한 코트와 체크 패턴의 머플러로 포인트를 준 코디입니다. 화이트 컬의 더비 슈즈로 감성을 챙긴 코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블레이저 자켓과 데님 스트레이트 팬츠로 실루엣을 자로잰 듯한 완벽한 핏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코디가 큰 키를 살려줄 수 있는 코디라고 생각이 들어요. 심플하지만 이 자켓의 디테일과 이런 실루엣만으로도 코디를 완성한 코디이고요. 이런 깔끔한 코디는 연휴 그리고 휴가 코디로 손색이 없습니다. 군인분이신데 이런 짧은 머리와도 코디가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후드코트 코디예요. 데님 팬츠와 오버핏 후드코트를 매치한 캐주얼한 코디이고요. 그리고 신발도 가볍게 러너를 매치해서 믹스매치한 코디입니다. 이런 아이템 매치 너무 좋네요. 카키 컬러의 롱코트로 포인트를 준 코디입니다. 컬러가 있는 롱코트는 존재감도 보여주면서 기분 내기 너무 좋고 유니크한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너에도 컬러 매치한 것도 딱 개성있게 잘 매치를 했기 때문에 정말 요즘 보기 힘든 컬러 매치이지 않나. 무신사 MD에서 OCO MD로 가신 회원님 코디입니다. 저희 KKST MD로 언젠간 와주시면 안 될까요? 블랙 데님 팬츠와 쇼 트렌치 코트 그리고 신발에 컬러 포인트를 줘서 코디를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쿨하게 맨 이 가방 디테일까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역시 옷을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남친룩 쟁이님의 코디입니다. 플리마켓 때도 뵀었죠? 기억납니다. 키가 굉장히 크셨거든요. 롱코트와 블루 머플러, 신발 컬러로 포인트를 준 코디이고요. 코트를 컬러 있는 거 입기가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컬러감에 있는 아이템과 액세서리에 힘을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음 코디는 슬림핏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코디예요. 그냥 슬림핏이 아니라 스트릿한 슬림핏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살짝 내려 입어서 곱창핏이 나오게 입는 게 포인트입니다. 신발은 조던이나 스트릿한 신발과 함께 매치하면 너무 잘 어울리고요. 이런 코디는 바지 핏만으로도 힙한 무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개성 있게 입고 싶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롱 킬팅 자켓과 베이지 이너와 모자로 포인트를 준 코디입니다. 미니멀하면서도 신발과 모자를 가볍게 위트를 준 코디이고요. 베이지 컬러는 포인트가 되면서 감성있고 부드러운 코디를 만들어줍니다. 다음 코디도 굉장히 훤칠한 회원님의 코디인데요. 카멜 롱코트와 데니 팬츠, 더비 슈즈를 매치한 코디입니다. 코트에 텍스처가 있어서 심플하지만 유니크한 느낌을 주고요. 화이트 컬러의 크로스백으로 이 감성과 본인만의 스타일을 챙긴 코디라고 할 수가 있죠. 역시 이 기럭지와 센스가 만나면 이건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카이님께서도 요즘에 스트릿 룩에 확 빠지셨는데요. 와이드 데님 팬츠와 플리스 자켓을 매치한 스트릿 코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웨이드 신발에 포인트를 줘서 딱 요즘 느낌에 맞는 스트릿 코디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배우 이재웅님도 울 블루종 자켓과 깔끔한 슬랙스를 매치한 코디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헤어스타일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이런 깔끔한 룩에 이런 헤어스타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타일이란 건 패션과 헤어스타일이 딱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헤어스타일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 황문현님도 남친룩의 대가로 유명하죠. 발막한 코트와 맨투맨 레이어드에서 캐주얼하면서 가벼운 무드를 표현하고 있고요. 데님 팬츠를 매치해서 이런 밝은 컬러의 데님 팬츠로 포인트를 준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장소와 다른 상황에 있어서는 스트릿한 무드도 많이 보여주고 계셨는데요. 타그 팬츠와 패딩, 가죽 재킷을 활용한 스트릿 코디를 보여주고 있었죠. 이래서 황민현 씨가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에는 깔끔한 남친룩을 즐겨 입다가 상황 장소에 따라서는 완전히 다른 이런 스트릿한 무드도 보여주는 거죠. 배우 김우민님의 코디입니다. 일단 핏이 정말 사기이죠. 롱코트와 안경을 딱 쓰는 것만으로도 모델 포스가 딱 나오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남친룩을 입을 때도 터틀넥이나 머플러를 더해서 포인트를 주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패션 센스가 없으면 이런 느낌이 잘 안 나오거든요. 배우 박서진님도 이 생요란 느낌으로 입을 때가 가장 멋있더라고요. 슬림한 팬츠와 브이넥 니트, 코트를 딱 매치하는 것만으로도 섹시한 이 코디가 완성이 됩니다. 겨울에 이런 브이넥은 룩을 좀 더 시크하고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주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는 코트를 좀 더 가볍고 시크하게 입고 싶다? 이너를 가볍게 매치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은 휴일을 맞이해서 키별로 옷잘 입는 남자들 코디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쑥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패션 센스가 생기고 내일 입을 코디가 더 이뻐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디가 궁금하거나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한 분들은 KKST 카페를 가입해서 둘러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